안녕하세요. 메이크업 하는 남자 레오 제이. 뷰티풀 에디터 박정인입니다. 오늘 레오 되게 어려 보인다. 누나도 오늘 되게 차분한 게 약간 선생님 같다. 선생님? 학주 같아. 교무실로 한번 끌려볼까? 아쌤. 요새 아이섀도우 바르면 가루날림 너무 심해. 무슨 꽃가루 같아. 파우더셔도 못 쓰겠어. 아 그래도 크림장은 무겁고 나 쌍꺼풀이는 사람들 맡기니까 잘 파우더가 나. 어 진짜? 난 크림이 낫던데. 아니 파우더가 낫다니까. 크림이 낫다니까. 파우더야. 크림이야. 파우더야. 크림이야. 파우더야. 크림이야. 파우더야. 어? 서당께 삼냐면 풍어를 넣는다더니 이렇게 피디님께서 신상 제품을 다 갖다 주시네요. 그러게 말이야. 웬일이래. 우리 한번 열어볼까? 일단 재밌는 점은 위에는 이렇게 파우더 제형이고요. 밑에는 크림 제형. 스타일에 따라서 딱 다르게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 우리 이제 안 써도 되겠다. 아, 그렇네. 평소에 크림 섀도우를 안 좋아한다는 레오가 이 크림 섀도우를 써보고요. 무서워. 저는 파우더 타입 섀도우를 써보겠습니다. 크림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크리즈가 없는 게 너무 중요한데 맞아. 가볍게 밀착된다는 점에서 인정. 저는 파우더 타입 섀도우를 가루날림 때문에 싫어했잖아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펄감이 되게 커요. 화려한데도 가루날림이 없어. 두 개 같이 쓰셔도 괜찮은 게 먼저 바르신 다음에 이렇게 펄감을 조금 더 더해주면 좀 더 이쁜 그런 펄이 완성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안 써도 되겠고 너도 만족 나도 만족 우리 며느리도 만족 시어머니도 만족 은물이 세 명 다 만족이에요. 레오야. 네. 오늘 특별 게스트가 있어. 누구? 누나 스페인 가서 촬영했던 거 알지? 네. 소녀시대 태연. 에? 아 진짜 거짓말하지 마. 진짜? 어, 기다리고 있어. 기다려 봐. 어디? 태연 씨 나오실게요. 아 뭐? 진짜? 아니 뭐냐고. 아니 태연이랑 바닐라 코랑 콜라보한 팔레트가 나왔다고. 아니 뭐냐고. 오랜만에 봤더니 좀 예뻐졌네 우리 태연씨. 태연씨가 직접 픽한 컬러들만 모인 팔레트인데 한번 직접 볼래? 봐봐. 짠. 오, 저 웨어러블한 컬러로 이렇게 모아놨네? 그냥 취향이 담긴 그런 팔레트라고. 이 위에는 블러셔고 밑에는 아이섀도우야. 그럼 누나 블러셔하고 내가 아이섀도우 할 테니까 지금부터 태연 메이크업 해보자. 우와 레오 아이 메이크업 진짜 예쁘다. 그치? 아 진짜 태연 씨가 쓰는 색깔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블러셔도 굉장히 화사하면서 뽀송뽀송한 느낌. 되게 예쁘다. 아, 태연 씨가 되게 사랑스러워 보이는 비결이 바로 이런 치크 컬러를 사용해서인 것 같아. 태연 씨 참 잘 골랐어요. 잘 골랐어요. 마지막으로 내가 소개할 제품은 진짜 혁신적인 제품이야. 아 이제는 진짜 무서워. 또 뭐야? 레오가 한번 뭔지 맞춰봐봐. 짠! 어? 크레파스 아니야? 이게 자외선 차단제라면 믿을 수 있겠니? 아니 이렇게 컬러풀한 자외선 차단제가 있다고? 맞아. 국내 최초로 출시된 컬러 선스틱이야. 어머머머. 그 아모레퍼시픽에서 새롭게 론칭한 브랜드인데 아웃런이라고 아웃도어 전용 선크림 브랜드거든. 아, 안 그래도 이제 여름에 락 페스티벌 있잖아요 여러분. 맞아. 이거 딱 바르고 빨갛게 노랗게 파랗게 이렇게 하고 가면 너무 재밌겠다. 맞아. 그러면서 동시에 자외선 차단도 되니까 완전 일석이조지. 아니 근데 이거 투명하게 발색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레오. 이거 진짜 이 보이는 컬러 그대로 발색된다고. 봐봐. 내가 한번 보여줄게. 증명해봐. 짜잔. 오, 진짜 크레용처럼 발색 굉장히 강하다. 그럼 우리 가기 전에 예행 연습해보자. 근데 우리 서로의 얼굴에 이걸로 그려주는 걸로 해볼까? 어머, 자신 있어? 당연하지. 아, 이게 뭐야 진짜. 어머 나는 이쁘게 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게 예쁘냐? 어머 세상에 이거 악취나 이거 세련된 거야. 난 내 해리포터 스타일 해줬는데 왜 마음에 안 들어? 나 진짜 나 마음에 들어. 나는 이쪽은 좀 예쁜 거 같아. 이쪽은 다 별론 거 같아. 나중에 진짜 뭐 마라톤 가시거나 할 때 이렇게 하트로 포인트 주면 할리퀸 메이크업 같은 거 할 때 되게 쏠쏠하겠다.
지금까지 메이크업하는 남자 레오 제이, 빅티브 엔터 박정희였습니다. 다음 달에도 또 만나요. 제발.